안녕하십니까. 한국경찰학원의 행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민입니다. 어느새 여러분 시험 날짜가 다가왔고 이번 시험은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제도 개편제 시험이니까 여러분 긴장감이 좀 더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뭐 똑같은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충분히 준비했던 실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보고요.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마지막 그 제도 개편 시험이다 보니 압박감과 긴장감이 상당히 클 걸로 봅니다. 그래서 여느 시험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 좀 잘 어려운 문제를 집착하기보다는 잘 넘어가는 자세가 이번에 이제 아주 큰 당락의 한 요소가 될 걸로 보고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태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뭐 시험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항상 긴장이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가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 잘 극복해서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. 좋은 결과 가지시고 꼭 학교에서 경찰학교에서 또 행복한 생활을 가지기를 기원합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. 잘 할 겁니다. 화이팅입니다. 2021년도 2차 경찰직 시험을 앞두셨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거 최대한 효과를 누리시고요. 특히 이번이 이제 마지막 한국사 시험이라 여러분 긴장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최대한 긴장을 낮추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답지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. 이제 너희들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하려고 지금 카메라 앞에 있었는데 항상 이 무렵 되면은 나도 떨리고 너희들도 떨리고 그치? 그런데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결과를 아무도 몰라. 발표 날 때까지는. 그러니까 중간에 샘 바램은 마지막 한 문제까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희들의 할 수 있는 전부야.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를 풀 때 또 마지막에 지금 최종 남기를 할 때도 그렇고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막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흔들지 말고 끝까지 문제 풀어. 너희들이 모르는 문제라면 다른 숨제도 다 똑같거든. 근데 너희들 스스로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순간 너희들 멘탈이 흔들리고 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었으면 좋겠어. 올라올 때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너희들이 힘이 날까 물어봤다. 예, 90일 넘으면 햄버거 사달래. 햄버거뿐만 아니라 내 약속할 텐데 90일 넘으면 햄버거까지 너희들 해달라는 거니까 다 해줄게. 뭐 과한 것은 요구하지 않을 거 아니야.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. 알겠지? 자, 합격은 바로 너. 경찰은 김민현입니다. 시험이 바짝 다가왔습니다. 아무래도 긴장도 많이 되실 거고 초조하실 겁니다.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실력을 믿는 겁니다. 단 한 명만 뽑아도 나는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인 실력이 충분합니다. 항상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시험 마무리는 잘 가시는가 모르겠네요. 지금 시험이 딱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시험 직전에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일단 혹시 영어는 예상 점수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가요 혹시? 네.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 머릿속에 빨리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시험이 항상 저희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난 이번에 영어 무조건 뭐 60점 받겠다, 70점 받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는 멘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고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쉬운 거잖아요. 그래서 객관적으로 몇 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면 시험에서 조금 긴장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영어는 항상 그랬듯이
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항상 모르는 문제를 내잖아요. 그렇죠? 제 시험이.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무조건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세 문제, 네 문제, 보통 사람들은 여섯 개를 꼽게 될 수 있겠죠. 어쨌든 이 과목 성량은 꼭 존중하시고 무조건 내가 모르는 문제는 최소한 다섯 개, 여섯 개는 나올 거라는 꼭 생각을 꼭 가지고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안 하면은 멘탈이 무너질 수 있겠죠. 그래서 몇 시간 얘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표시하고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긴장해서 그냥 다 못 풀었다 이런 일은 이번에 없어서 좋겠어요. 왜냐면 마지막 시험이잖아요. 그죠? 네,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거 잘 넘어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. 네, 두 번째는 영어를 마지막에 푸는 거죠. 그죠? 영어를 마지막에 푸는 거. 그래서 보통 뭐 한국에서 치는 이런 시험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예상하는 선에서 다 될 겁니다. 되는데 실전 시험에서는 우리가 뭐 7년, 8년 경찰 영어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영어 빼고 나머지 앞에 과목에서 그 네 과목들이 모두 다 쉽게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앞에 네 과목에서 시간을 벌어서 영어를 마지막에 풀겠다라고 전략을 짜신 분도 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. 마찬가지 최소한 한 과목은 어렵게 나올 거고 그 말은 뒤에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시간 낭비가 안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. 그리고 또 뭐 실전에서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과목은 시간이 촉박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만 영어는 촉박해지면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. 좀.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잘 꼭 하시고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될 거지만 저만 힘든 건 아니니까 그죠? 네, 힘들면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네, 어쨌든 시험장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 잘 발휘하고 실수 적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잘 쳤다는 연락 많이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네, 마무리 남은 일주일 마무리 잘하시고 네,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화이팅!